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성령님의 풍성한 사랑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또 사도행전 6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우러러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신약에 나타난 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처럼 순교당하며 짧은 생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정말 감동적인 삶의 신앙의 선배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속성과 또한 성령 충만함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 5절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7장 55절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헬리 나우에는 목회 사역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인가?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삶을 잠깐 정리해보면 그가 짧은 삶을 통하여 증거한 것이 있는데요. 삶을 통하여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했고요. 또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의 능력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말씀하심으로 그의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 성령을 통하여 그의 얼굴의 증거가 있었고 또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의 사랑의 증거, 그의 삶, 그의 믿음, 그의 얼굴, 그의 사랑 모든 것을 우리가 짧은 성경이지만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스데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또 간혹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얼굴을 봐서라도 봐달라 이런 말을 하죠. 얼굴과 인격을 결부시키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얼굴은 그 사람의 행동과 인격과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행동과 인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역정이 그 얼굴에 나타나고 또 얼굴을 통하여 그의 삶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은 오늘 스데반의 모습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바꿔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의 얼굴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이며 동시에 성령의 능력이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앞에 돌을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험악한 세상, 고난과 역경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이 일그러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을 닮은, 또 스데반의 얼굴을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스데반의 삶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7장 55절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죽음을 앞둔, 순교를 앞둔 스데반의 모습을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사람들은 제게, 목사님 정말 살기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셔요. 아, 요즘 너무나 힘들죠. 세상을 살면서 힘들다, 괴롭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 들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은요, 죽음이 선고되고 돌로 죽임을 당할, 순교당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스데반과 우리의 상황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더욱더 절망적인, 더욱더 억울한, 더욱더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자아충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두 예배자의 모습이 나오죠. 그 중에 바리새인의 이야기, 실물 교훈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아찬양, 자아만족, 자족, 독선, 자아확신, 자아신뢰, 자아영광, 자아존중, 자아사랑, 자만.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 충만이에요. 반면에 오늘 스데반의 삶은 내가 사라지고 온전히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요, 반드시 좋은 환경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병들 때도 있고, 또 우리의 계획대로, 계산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축복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시련, 어떤 도전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든지 성령과 함께라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다면 모든 문제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러한 삶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프랑스에 뷔로라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이 백작의 별명이 나이팅게일 백작이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뒤로 백작은 나이팅게일 새의 노래를 몹시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들을 자기 큰 별장 정원에 살게 하고 싶어서 별장 정원에다가 새의 둥지도 만들고, 또 고양이나 올빼미나 매가 오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새가 좋아하는 벌레나 또 여러 가지 풀들을 정원에 많이 나게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팅게일 새가 날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2년째가 될 때에 한 쌍의 새가 날아오게 되었고,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 2년, 3년 뒤에는 100마리, 1000마리, 많은 나이팅게일 새들이 정원에 와서 생활하고 노래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정원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음악으로 채워지길 원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먼저 내 심령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내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주님이 오시기를,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에 환경을 초월한 기쁨, 환경을 초월한 평강이 이 스데반과 같이 밝고 빛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베네랄드 1889년 6월 4일자의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초대교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후에도 하늘 보고를 잠그시지 않았다. 우리도 그 축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 하늘은 그분의 은혜의 보화로 가득 차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무엇이나 다 요구할 수 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나태하기 때문이요, 무관심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은 이미 하늘 보화에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직분자의 지도자의 자격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또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17절에는 다메섹의 선지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기도할 때에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시기로 예언된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두 번째로 스데반은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땅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기만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는 사람은 자아가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예민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최우선이 자기 중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환경을 바라왔다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해 봤다면 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무리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러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의 영성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행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안목, 아브라함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곧 헤브론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롯은 죄악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후일에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롯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안목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요셉의 안목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형제들에게 그렇게 종으로 팔림을 당했죠. 환경을 본다면 자기 사건을 바라봤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평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래요. 하지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형들의 손에서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갈 때도 그랬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갈 때도 그랬으며 바로의 치리자가 되어서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주하리요. 그것이 하나님 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또 스데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톨스토이의 마지막 기도문을 어느 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문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마음의 슬픔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고 똑같은 슬픔을 느끼며 잠을 깬다. 나는 모든 걸 견딜 수 없다. 비를 맞으며 여기저기를 걸어 다녔다.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생명의 원천이시여, 날 도와주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날 도와주소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또 스데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절망적인 세상이 아니라 또 나를 낙담케 하고 힘들게 하는 삶의 환경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삶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데반의 삶의 또 다른 특징을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한 환경이나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장엄하고 찬란했습니다. 스데반은 그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보시는 그 가운데 그의 품 속에서 순교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결코 그가 소망 없이 죽는 것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부활시킬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서 원망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졌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기도해 줄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용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함에 거룩한 찬양과 또 영광이 충만한 경험을 이사야는 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에 밤모섬에서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은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47페이지에 보면 모세는 더 큰 은총을 갈망했다. 자신의 막중한 임무를 깨닫자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교제의 필요성을 느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 또 요한, 또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했던 모세를 바라본다면 정말 막중한 사명과 임무가 주어질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용기와 힘과 능력을 경험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그 순교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와 소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뭐 히브리서 12장 2절이든지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에는 일어서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좌 우편에 일어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일어나 계실까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궁금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일어서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격려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또 신약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시며 견디지 못하고 그 사랑 때문에 앉아있지 못하시고 일어나 서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그 교수님의 설명이 감동적인지.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지 못한 것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기 위하여 일어서셔서 이 스데반을 보셨던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러분, 위의 것,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하늘을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스데반은요, 자신과 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여러분, 스데반은요 이 원수들이 돌로 칠 때에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바리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용서하는 기도였어요. 살기 위해 용서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용서의 유익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평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마음의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희망을 얻기 위하여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렇게 용서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참 감동적인 것은 누가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물론 성경에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곳이 많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스테반은 죽음을 순교로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돌로 순교를 당한다면 상상해보면 너무나 정말 고통과 아픔 가운데 피투성이로 온몸이 찢겨지고 진 이겨지면서 그렇게 순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돌로 이겨진 스테반의 얼굴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새근새근 자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자니라. 순교자 스테반의 순교는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도행적 118페이지에 보면 그는 거듭거듭 괴로운 심정으로 스테반이 순교할 때 그가 취했던 입장을 회상하였다. 그는 스테반의 얼굴이 하늘의 광채로 빛났을 때까지도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악의와 편견에 지배받고 있던 자신의 죄를 두려움으로 생각하였다. 그 순교당하는 순간도 하늘의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적에는 계속 말합니다. 스테반의 순교를 목도한 모든 사람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기억, 그것을 들었던 그 영혼들을 감명시켰던 그의 말 등은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그가 선포했던 그 진리를 증거하였다. 그의 죽음은 교회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으나 그것은 그의 기억에서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 그리고 용모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일깨워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순교의 장에서 용서하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성령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며 사울의 양심이 일깨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재림 성도들은요 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용서하며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을 당해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핍박 중에도 용서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영혼을 위하여 슬퍼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살아있는 순교자들일 것입니다. 스테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에 하늘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할 때에 스테반의 순교의 자세로 헌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매느니라. 스테반의 순교와 헌신을 통하여 사울이 회심하게 되었고 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테반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스테반처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테반과 같이 믿음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처럼 저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괴로울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며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